당시 설립 이래 저렇게 많이 모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그룹 옆에 개 따님들도 좀 모였습니다. 자, 그 장면도 한번 보실래요? 예, 개 따님들 그 옆에 모였던 예,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자, 됐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100명이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개 따님들 얘기는 그렇게 뉴스로 다루고 왜 광화문은 평택에 모인 그 많은 무리는 안 다룹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객관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의도가 이 도대체 이 의도가 뭐냐? 왜 저렇게 말? 그러면 광화문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분신을 했습니까? 축창으로 누구를 찔렀습니까? 우리를 제압하지 말라고 무슨 경찰들에게 무슨 버스를 넘어뜨렸습니까? 아마 경찰분들도 모든 행사에는 나오시거든요. 보면 아마 그분들도 느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모여도 진짜 매너 있다. 깔끔하다. 그런데 왜 안 다룰까? 지금 뭔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 끌고 나왔냐?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마라. 아예 뉴스건 뭐든 호불호든 다루지를 마라. 이게 객관적 언론이 맞냐고요. 자, 문제는 뭐냐? 여기 나오면 벌떼같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벌떼같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두 번째, 그 욕이 맞냐고요? 이 개따님들이 막 어마어마한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소식 딱 듣고 너무 놀란 게 대부분 중국에서 하는 거래요. 한국 사람은 몇 없대요. 전부 뒤에서 중국 분들이 언론으로 조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속고 있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제가 왜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봐야 그 욕이 맞습니까? 언론의 비난을 들은 그 언론의 비난이 맞습니까? 뭘 두려워해서 못 나옵니까? 여러분 욕 얻어먹건 안 얻어먹건 비난을 듣건 안 듣건 옳은 건 옳은 것이고 바른 건 바른 것이고 나라는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